하이 헬로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지금 자기를 갖다가 애드벌타이즈 광고에서 머슬 그리고 브레이브 투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가 머슬 브레이브 근데 지금 내가 머슬 스펠링 설명 안 하고 브레이브 설명 안 하고 좀 말로 했지 바로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발달해갖고 누가 얘기하면 금세 그게 다 철자가 나와. 틀린 철자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면 돼. 시대가 변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글자 모르는 사람이 3-4%밖에 안 돼. 95-96%나 돼 우리는. 문자를 갖다 해독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지만 아프리카에는 반도 안 되면 태반이야.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도 말 잘하고 다 해결하고 있어. 왜? 바로 언어란 글자를 몰라도 말로만 통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야. 원래부터. 그리고 우리는 뭐야? 철자까지는 머리가 아파. 글자만 머리가 헤데이크, 헤데이크. 두통이 생기는 게 꽤 많은 사람들이야. 내가 보기엔 절반도 넘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아주 실용적으로 한글로는 거야. 추즈, 선택하다, 고르다만 하고 끝내. 내가 물론 철자를 쓰는 건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 걱정 때문에 그런 거야. 어? 가능한 한 한글로 읽고 발음만 기억하고 뜻 외우고 meaning and voice 의미하고 voice 소리만 기억해. 어? 하여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지금 뭐야? 일곱 명한테 자기를 갖다가 뭐야? 프로퍼 광고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3년째 읽으면 싸울 수는 없잖아. 남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네가 원탑 회의를 하는 거야. 테이블 어? 탁자 테이블. 그래서 뭐야 읽으면 근데 내가 팔각을 띄었다. 이건 롱 잘못된 거야. 롱 잘못된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그지? 자 결론은 뭐야? 야 우리끼리 fight! 트러블 싸우지 말자. 저 사람이 고르도록 하자. 저 사람이 고르도록 하자. Select, choose. 저 사람이 고르도록 하자. 이렇게 decision 결정을 한 거야. Decision 결정. 어? 그랬더니 딱 우드커터 영국식으로 우드커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 디어 사슴, 디어 사슴. 사슴이 제일 어글리한 fairy 선녀를 택하라 그랬잖아. 참 기분도 안 좋게 말이야. 아이고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냐. 하여간 워크를 딱 뚜벅뚜벅뚜벅 그래서 이제 걸어왔어. 선택하러 choose, select 고르다 계속 choose, 선택 선택의 문제가 바로 우리 삶의 문제잖아. 깎으려는 거야. 아, 첫 번째 샤이는 뭐 부끄러워. 어머 너무 자극적이야. exciting해 그렇긴 하지만 appearance. 외모적으로는 최고거든. 딱 자신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나에게 오는 건. 탁, 갔다가 얼굴 한번, oh, very beautiful. 하고 옆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손녀가 맨날 근육만 자랑해. 손녀가 맨날 근육만 자랑, 손녀가 딱. 야 쟤도 엮기 드는 거 좋아하네. 나한테 올해 한번 눌러줘야지, 내가. 어휴. 그렇지만 또 옆으로 가. 그 다음 내가 바로 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철자를 잘못 써. 블룸 빗자루 비를 갖다가 BL 오문을 썼다 그래. 그래서 블룸으로 했다 그래. 그것과 제대로 써 블룸 BROOM으로 쓴 거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그냥 블룸만 상대면 아 B 이렇게 빗자루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괴로워하지 마. 계속 뭘 강조한다? 한글식으로 외우라는 거. 쉽게 블룸 빗자루. 그리고 이 사람 뭐 맨날 쓰레받기만 갖고 다녀. 어머, 어째 내가 쓰러 담아야 되나? 역시 빗자루는 좋아. 또 옆으로 가장 중요한 선녀 계속 기도하고 있어. 신이시여, 제 거지요. 딱 오고 있거든. 그래서 어머 역시 기도빨이야. 기도빨 역시 기도가 최고야. 어?
이건 셀피시한 거야. 아주 이기적인 기도야. 셀피시. 아, 이건 꼭 짓궂어봐야 돼. 선생님, 어떤 종교도 자기 유리함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안 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동조시에 내가 언제든지 compassion, sympathy, compassion, sympathy.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라고. sympathy, compassion. 그거의 정반대 이기적인이 있다. selfish. 아, 슬프기도 딱히. 식신, 선녀. 아, 이거 너무 중요해. 끄고 왔어. 식신 선녀가 계량 상추 사러 가야겠군. 상추보다 계량 상추가 훨씬 맛있다. 그래 계량 상추 사러 가고 이트 먹다. 해브란다도 먹다 많이 쓰지, 그지? 놀라운 꿈이야, 그지? 서프라이즈야. 근데 떡 제리, 쟤 뭐야? 처음부터 수상한 거야. 이런 거. 처음부터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건 좀 수상한 거야. 짜름이 있잖아. 쟤 뭐야? 노려보는 거야. 아, 쟤 뭐야? 아우, 저, 쌩! 아우, 쌩! 진짜, 아우, 쌩! 응? 돼요, 노려보다. 역시, 지나가는 거야. 패스. 근데 어글이 옆에 와서 탁! 당신이요! 이유. I choose you. 나는 선택합니다. 비록, 그만 하면 안 되지. 생각해봐. 비록 어글리 할지라도 당신의 선택, 선택 당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겠니? 하, 그래, 내가 어글리, 왜? 내가 뭐? 어? 내가 뭐? 어? 그게 아니야. 당신을 선택하겠소 하고 끝냈는데 선택하겠소 하고 딱 손을 잡자마자 갑자기 번개가 빠방! 빠방! 어? 라이트닝 번개 라이트닝 번개 라이트닝 번개 지금 눈이 오고 있거든. 아, 눈이 올 때 번개 안 치나? 라이트닝 번개 팍팍 치는 거야. 그리고 쾅! 쾅! 그건 뭐야? 전등 썬더 썬더 앤드 라이팅! 하면서 뭐야? 천둥이치고 번개치는거야. 그러더니 선녀가 갑자기 얼굴을 뜯는거야. 어글리한 선녀가, 어글리한 선녀가. 그럼 뭐야? 어?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얼굴을 뜯어 세상 고만 살겠다는건가? 너무 모욕적이고 자기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어? 정반대 결과인가? 어? 막 뜯는거야. 그래도 놀랍게도 이게 뜯는 것이 허물이야. 뱀 허물 벗듯이 막 허물을 벗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very beautiful. 너무 아름다운 선녀가 탁 넣는 거야. Surprise! 놀라운 일이야, surprise! 그지? 그건 다 알지, 다 알아. 하도 TV 서프라이즈 때문에. 어?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를 샤플리 날카롭게 저를 어떻게 선택했죠. How? 어떻게? 우리가 저는 저 어피어런스 외모보다 아 진정으로 이 사랑이 그 머무는 얼굴, 인정미 넘치는 얼굴 뭐 그런 뭐 얼굴을 아 외모를 뭐 아 그 뒤끝을 흐리는 거야. 근데 아 그치만 우리의 우드 커라 정직해 딱 그런 거. 어떤 날 사슴이 가르쳐줬어 사실은 딱 정직하니까 다들 딱 집중하는 것 선녀들이 다 집중하는 어? Concentrate! Concentrate! 집중하는 것 그랬더니 그 선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녀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How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저는요 선녀 공주예요. 선녀 퀸이라고요. 놀란 진짜 놀라운 나무꾼들이 이렇게 저를 브라이드 신부로 택하시길 원한다면 당장 리리브 떠나세요.
가슴이 찡한 정도가 아니고 쩡 그렇지.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걸 상대편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 결과 떠나세요. 떠나. 와, 취재했더니 결말은 떠나라는 거야. 어디를? 지금 이 사는 걸 떠나라는 거야. 빨리 판단을 해야 돼. 빨리 판단인데 어떻게 아무거나 판단을 할까? 떠날 것이고. 아, 됐어요. 그동안 재밌었군요. 잘 계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아이고, 이뻐봤자 별거 없어요. 내가 알거든요. 미인하고 살아봤자요. 고통투성이에요. 해외에게 한번 가봐요. 해외에게 가봐. 그건 나 이러고 떠날 것인가? 다음. Next, please. Next.